서울, 인천, 경기, 강원의 동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과 당원의 최고의 소울메이트, 최고의 의원 후보 장동혁입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큰절을 하려고 했는데 진종호 후보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헌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안녕합니까?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재명의 국회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을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주권 재민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썼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비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도 울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 가증스럽고 무도한 모습을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팀 한동훈이 하겠습니다. 헌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올해는 무도한 민주당의 특검법들을 반대합니다. 민주당의 탄핵 광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재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 힘을 쇄신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쇄신하고 누가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으고 누가 제대로 싸울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와 쇄신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고 편을 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팀 한동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광주에서 시작해서 부산과 대구를 거쳐 충청을 거쳐 오늘까지 오면서 여러분 뜨거워진 가슴을 저희 팀 한동훈에게 주십시오. 팀 한동훈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팀 한동훈이 할 수 있습니다. 팀 한동훈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변화, 팀 한동훈이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장동엽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민전 최고위원 후보 발표.